단풍이 번지는 가을, 등산객이 가장 많은 계절입니다. 노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 또한 등산 후에 무릎 관절의 뻐근함과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절염 환자에게 등산 괜찮은 걸까요? 요즘에 이제 가을 하늘도 푸르고 날씨도 너무 좋고 단풍도 너무 예쁘죠. 네. 단풍 구경 가신다고 등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하지만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이제 등산하시고 하시는 게 관절의 건강에는 아주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네. 특히 그리고 내려갈 때는 이제 하중이 많이 무릎에 실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삐끗해가지고 발목 염좌가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좋지 않거나 또 근육이 너무 적으시고 체력이 안 좋으시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파른 산보다는 웬만하면 이제 평지에서 걷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출발은 가장 먼저 했지만 무릎 통증으로 보행이 힘든 영채 씨는 갈수록 뒤처지고 맙니다.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과 씨름을 하면서 천천히 산을 올라가는 영채 씨. 높은 산을 즐겨 오르던 과거와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결국 잠깐의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벤치에 편하게 양반 다리로 앉는 최영채 씨. 좌식 생활에 익숙한 한국인이 자주 하는 행동 중 하나인데요. 양반 다리는 무릎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 아이고 무릎이. 아이고. 양반 다리를 하면 무릎이 과하게 구부러져 통증이 커집니다. 아픈 지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이라는데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 전에는 남 앞에 가면은 못 봤어요. 막 빨리해서 그 사람 앞질러 가고 그리고 운동 삼아 간다고 천천히 걷지를 않았어요. 웬만한 데는 차를 안 탔어요. 한 4km 이내는 운동한다고 다 걸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리했는 모양이에요. 처음에 그랬을 때 얼른 고쳤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는데 자신 있었거든요. 건강에는.